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빌립보서의 서신을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끝으로 혹은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동안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교훈의 말씀을 전달을 하면서 이제 이 서신을 마치면서 마치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끝으로 혹은 마지막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형제들아, 뭐 다른 번역에는 형제들과 자매들아 이렇게 이제 번역됐는데, 형제들아 한다고 해서 남자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제 대표성을 띠고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섯 가지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덕목에 대한 표현이 있고, 또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여섯 가지의 말씀들을 이제 깊이 생각하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여러 번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영어로는 이제 무엇에든지라는 게 이제 whatever 혹은 강조형으로 whatsoever라는 표현을 써요. 무엇이든지.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everyth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 그러니까 무엇에든지라는 이 표현은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무엇에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다음 전하고 싶은 말씀의 전제 조건이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관점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되다. 이 참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명사형으로 말하면 진리, 진실이라는 표현이에요. 진리, 진실, 신실, 성실, 거짓이 없음. 왜 제가 명사형으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보면 나는 누구다, I am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나는 누구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그 진리라는 이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이 참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구약으로 가면 구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는
진리, 진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 구약에서 이제 에무나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우리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 이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번역이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진실하게 신실하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이제 참되게 참되게 참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추구하시고 가지고 계시고 보여주신 그 성품과 그 속성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거짓이 많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히 진실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생각과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완벽한 참된 사람, 진리신 진리의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지향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신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말씀 안에서의 참된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 안과 겉이 표리 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인데 우리는 겉과 속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같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좀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런 모습을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그런 모습.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주님께 하듯. 이게 무슨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도 참 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라. 뭐 의미는 해석하지 않아도 금방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이 모습이 잘 나오질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주께를 주께 대하듯 하라. 언제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존재로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니까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참되신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바라면서 나는 진실하지 않아. 진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모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은사와 능력에 국한되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는 빼버리고 능력만 주세요. 은사만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진짜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시면 우리들이 신실하고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작이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고 참된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신실함이 빠지고 능력만 있고 은사가 있으면 주여 주여 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가지고 취한 그 전리품을 누구도 개인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몰래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집에다가 잘 감춰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자꾸 패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묻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자꾸 패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진실하지 못했을 때 그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지. 거짓이 있고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선거를 했지만 선거철에만 인사를 해. 선거철에만. 왜냐하면 잘 보여서 표 좀 받으려고. 이게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동안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 또 인사를 해. 이게 이제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 무엇에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참되고 진실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사람이 있든 없든 교회이든 교회 밖에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항상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그 참되신, 그 주님의 그 진실하심을 주님 본받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고 진실한 행실을 통해서 진실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성품과 그 선하시고 그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의 그 진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 병들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만난 가정가정들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서로를 돌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